안녕하세요. 테이블뮤직 스텝바이스텝의 나우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장비들을 연결했을 때 장비들의 연결 트리를 파악하고 그 장비 중에 문제가 생긴 부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서는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오늘은 각 장비들의 올바른 레벨을 설정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각 장비들마다 입력 레벨과 출력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J 믹서에 들어오는 CDJ겠죠? 혹은 턴테이블일 수도 있고요. 그 들어오는 소스의 입력 레벨, 채널의 게인이라고 하죠. 입력되는 부분의 레벨을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또한 출력 레벨, DJ 믹서의 경우에는 마스터 레벨이 되겠죠. 출력 레벨을 설정해 줄 수 있겠죠. 또한 일반적인 믹서도 마찬가지로 입력 레벨의 게인 값과 출력 레벨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 스피커에도 앰프나 혹은 스피커에 입력 레벨을 조절해 줄 수 있고 또한 출력 레벨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레벨들을 일정하게 맞춰야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걸 저희는 흔히 사운드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사운드 엔지니어 분들이나 혹은 사운드 디자이너 분들, 아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정말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는 분들 그냥 넘어가세요. 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을 잡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측정 장비도 필요하고요. 일정 한 소리가 들어있는 소스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캘리브레이션 하는 법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운드의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리가 올바르게 들어왔으면 올바르게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 장비에서 인풋은 너무 과하게 그리고 아웃풋은 조금 적게 소리가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풋을 과하게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소리에는 노이즈가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노이즈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소리의 게인값이 너무 커져서 노이즈가 나게 되면요, 일렉기타 소리 아시죠? 막 징! 우자자자장! 이런 소리? 요즘에는 이펙터가 좋아져서 그런 노이즈를 일부러 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노이즈를 만드는 기본적인 개념은 게인을 과하게 움직여서 거기서 나오는 노이즈를 이용해서 기타의 디스트 그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시작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소리와는 좀 차이가 있지만요. 그런 식으로 장비에 게인을 과하게 부스트 시키게 되면 노이즈가 끼게 돼요. 아마 클럽에서 노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정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요, 소리가 살짝 지저분해지면서 기타의 그런 이펙터처럼 소리가 깨진다고 하는데 그런 노이즈가 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 노이즈라는 거는 일부러 이용한다면은 뭐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DJ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음악 감상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캘리브레이션 작업을 하면은 모든 장비의 음압을 평균 음압으로 맞춰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연결 트리에서 보면은 CDJ에서는 출력의 사운드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턴테이블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입력이 되는 DJ 믹서의 입력과 출력이 있겠죠. 입력과 출력의 소리를 조절해 주는데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요, 제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믹서의 입력을 조절하는 방법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그거 보고 오시고요. 턴테이블용 믹서인 S9, S11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DJM 900, 넥서스 1, 넥서스 2 그리고 A9 기준으로 마스터 레벨을 12시 정도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0dB에 맞추는 게 맞긴 한데 DJ 장비는 소리를 더 키울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0dB에서 80% 정도 낮은 볼륨으로 맞춰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리가 믹서로 가게 됩니다. 믹서에서 또 소리를 맞춰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믹서가 디지털 믹서, 아날로그 믹서 다양하실 겁니다. 아날로그 믹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믹서에 보면은 믹서에도 채널 페이더가 있죠. 이 채널 페이더는 일단은 0dB에 맞춰주십니다. 채널 페이더 눈금이 있으면요, 대략 한 80% 정도에 0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0에다 맞춰준 상태에서 게인으로 양값을 조절하는데 게인으로 양값을 조절할 때는 믹서에서 인풋의 파라미터를 보시면서 게인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파라미터의 이 레벨 값이 0dB 언더로 대략 한 마이너스 3dB
비해서 마이너스 6dB 정도로 떨어지면 되는데요. 파라미터가 없는 제품들은 게인을 충분히 올리시다 보면은 클립이 뜨게 돼요. 클립이 뜨는 거에서 대략적으로 3분의 2 정도 게인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채널 페이더의 레벨은 0dB 그대로 고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게인을 올리다 보니까 피크가 12시에서 떴다 그러면은 한 10시나 9시 정도? 한 10시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네요. 그래야 클립이 뜰 때까지 공간의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믹서의 마스터 역시 0dB를 맞춰주십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이 정도 상태가 되셨으면 소리가 굉장히 클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세팅을 할 때 이 스피커의 출력을 최대로 맞춰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의 소리가 지금처럼 세팅을 하면 굉장히 클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주셔서 본인이 들었을 때 살짝 과하게 크다 이 정도로 맞춰주시는 겁니다.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J 믹서에서 아웃풋 볼륨을 12시에 맞췄었죠. 보통 마스터 볼륨은요 3시나 2시 정도가 0dB입니다 그 0dB에다 맞춰주고서 볼륨을 맞추는 게 맞아요. 근데 12시에 놓은 이유는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볼륨을 키워야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과하게 크다고 생각을 하셔도 손님들이 이 클럽이나 플로어에 가득 차게 되면요 생각보다 적을 거예요. 사람의 몸이 소리를 흡수하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여유 있게 남겨놓은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 DJ 믹서가 아닌 일반 믹서에서도 제가 게인 값을 좀 여유를 뒀어요. 여유를 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DJ가 DJ 장비만 사용하면 모르겠지만 다른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고 DJ가 믹싱을 하다 보면 블렌딩 소리가 섞이는 구간이 있는데요. 그 구간에서는 순간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소리가 순간적으로 과하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게인 값에 여유를 두고 세팅을 해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해 가셨나요? 절대로 소리를 오버하면서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레벨 값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분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측정 마이크 대고서 사인파형 0dB로 쏘고서 거기서 레벨 맞추는 게 더 정확한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 영상은 초보분들을 위한 현장에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레지던트 분들이나 입문적인 내용의 영상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플 달지 마세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답변 드리겠지만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의 대처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은 완벽한 대처법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